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요의 마스터 저희 박영찬 총장님께서 오늘 성공 시스템 가이드 북 중에서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 정말 핵심이죠. 애터미의 사업 설명 빠질 수 없죠. 이런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팁들을 오늘 다 공개해 주시고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시죠? 저희 뉴 로얄 마스터 박영찬 총장님의 저희 사업 설명, 저희 후속 관리 핵심 포인트 꼭 잡으셔서 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찬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판교에서 애터미 활동 재밌게 하고 있는 로얄마스터 박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제가 이제 11월 전반부에 로얄마스터를 달성했어요. 모든 사람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죠? 스폰서, 또 파트너, 또 우리 탑그룹 형제라인 모든 사람의 덕분에 이렇게 승급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죠?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이제 금융계통에 있다가 저는 꿈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금융계통에서 운이 좋아서 주식을 많이 했어요. 80년도에는 증권계가 굉장히 호황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유일하게 80년대는 주식한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주식이 되게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갖고 그냥 주식만 사면 올라갔어요. 그 내능력에 상관없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애터미가 똑같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50억에서 2조 2천억이 되고 있으니까 도구를 잘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고 있어요. 저도 80년도에 금융계통이 있으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벌어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년 동안 잘 됐어요. 근데 운도 많이 따라야 돼요. 인생에 보니까 운도 많이 따라야겠더라고요. IF를 만나서 많이 고생할 적에 그동안 들리지 않던 애터미가 들렸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는 1999년도라서 애터미는 없었고 다른 글로벌 이런 큰 네트워크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성장할 때는 잘 됐습니다. 성장이 딱 멈추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할 적에 매출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애터미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는 지금도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매출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그때는 우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한 10년 있다 생겼잖아, 2009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떨어뜨리고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성장을 못하니까 또 우리는 바이너리라서 두 줄인데 거기는 브레이크 오일이라서 여러 줄을 해야 돼요. 제가 여덟 줄까지 성공시켰는데 둘 만나서 자식 키우는 게더 편하겠어요. 여덟 명을 낳아서 키우는 게 쉽겠어요, 그죠? 근데 가지나 또 가격도 비싸고 글로벌 원서버가 안 되니까 일단 국내에 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우리 파트너들이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네트워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직장도 그만뒀지,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것도 잘안 됐지.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아마 힘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도구를 잘 만나면 돼요. 애터미라는 도구는 진짜 좋은 도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애터미는 없었고, 근데 그때 실패하고 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죠?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 말고도 피라미드 많고, 거기 한번 정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분들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밖에 나가면 똑같이 애터미 안 되는 걸로 여겨서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서 제가 분당하고 성남에서 부동산을 10년 동안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절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등록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금방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할 적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7년 동안 거절하다 애터미를 했거든요. 7년 동안. 2010년도에 우리 그 실장 직원이 애터미를 소개할 적에 제가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매출 얼마나 물어봤더니 천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건도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부도날지 모르니까 그냥 부동산 열심히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좀 하다가 안 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했으면 같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직급이 더 높았겠죠. 그죠?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가 있어서 여기 오셨고,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꾸준히 하면은 1년 있다 오는 사람이 있고, 2년 있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7년 동안 거절하다가 제가 이제 때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10년 동안에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 중간에 이제 애터미가 탄생했고, 애터미도 여러 명이 왔는데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계속 와서 후원했으면 좋을 것 같아. 워낙 제가 강경하게 안 하니까 이분들이 금방 단념하고 가시더라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일곱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분은 이제 제 옛날에 과거에 네트워크 하던 제 파트너였는데 이분들은 후속출을 잘했어요. 와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그때도 저도 등록도 안 했죠. 그냥 물건만 사줬는데 자주 왔어요. 자주. 우리가 자주 가는 게 우리 사업에 우리가 비결인 것 같아요. 이따 후속 지원도 후속 관리 얘기할 건데 우리 그 저를 소개한 과거의 내 파트너 그 사장님들은 꾸준히 왔어요. 꾸준히. 내가 와서 바쁘면 그냥 가고 또 이틀 있다 오고 그래서 와서 제품도 얘기하고 또 본인들이 미팅에 들은 것을 얘기하고 저를 정성을 다해서 센터로 안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죠?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성에 가 듣고 과거에 제가 했던 네트워크하고 비교가 됐어요. 가성비가 절대 좋고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칫솔이 우리 990원인데 다른 네트워크는 4,500원, 5,000원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기술이 세계에서 7위 안에 들어요. 지금은 어디 가도 우리 제품이 좋단 말이죠. 가격이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외국도 갈 수 있고 무한 단계고 또 두 줄이고 또 와봤더니 성공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 제가 석시스 가서 아, 이 회사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애터미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팅에 와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리서스 가고 본부장 가고 이제 졸업해서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자유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가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와서 나랑 똑같이 본부장이 되고 하면서 밀려서 그죠? 총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하면 저같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총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단장도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총장을 경험했으니까 아, 이대로 하면 또 총장을 4명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 세워서 저랑 같이 임페리얼까지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성공의 노하우 우리 성공 8단계를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의 바이블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애터미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여기. 다른 방법을 취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여러분을 늦게 갈 수 있어요. 이 고스트의 고스트로. 부산에 가려면 고스트를 타셔야 되고요. 그걸 타시는 것이 성공의 8단계를 하시면 돼요. 성공의 8단계는 이 순서대로 쭉 하시는 8단. 어쩌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하시고 A과, 7과는 행동 습관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처음에는 어려우면 1번, 2번을 하시고 또 3번, 4번, 5번은 스폰서 같이 하시고 그죠? 6, 7번을 여기 같이 꾸준히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돼요. 애터미에 내가 시간 투자하겠다 이런 결단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성공 8단계에서 5번, 6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할 건데 여러분들이 5번, 6번부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 8단계, 8단계에서 꿈과 목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꿈을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꾸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10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식만 공부했어요. 집중하니까 돈이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지금 10가지, 20가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목표는 생일 판매사, 판매사, 팀장을 어떻게 하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팀장 목표 꼭 세우셔야 돼요. 다음에 결단 내신 건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주도적으로. 저도 처음에 부동산이 잘 됐습니다. 10년 동안 하니까. 잘 됐는데 어떻게 잘 된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 얘기하니까 저한테 다 반대하죠. 그죠? 또 제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들이니까 가서 얘기하니까 다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왜 그것만 하지? 이걸 하느냐. 그죠?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 봤어요. 꾸준히 해서 제가 이렇게 로얄 마스터까지 됐지 않습니까? 반대를 몰수 하셔야죠. 여러분이 전부 찬성했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1년 만에 벌써 우리나라 포화됐어요. 그죠? 근데 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도 본부장 할 수 있다. 총장 할 수 있다. 그죠? 저도 임페리얼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긍정적이어야지 긍정적인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세상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 내리셔갖고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만 시간 투자하겠다. 지금부터, 지금도 저랑 같이 한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죠? 이걸 차곡차곡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 만 시간을 저녁 때 보면서 부업가들은 내가 몇 시간 투자했는지, 지금 하는 일 하면서 몇 시간 투자했는지 꼭 지워나가세요. 만 시간 투자하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되게 저도 만 시간 아직 투자 안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부동산은 5만 시간을 투자했다. 또 금융계통은 뭐 10만 시간도 투자했어요, 제가. 근데 성공은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금성 소득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도 6만원부터 시작했어요. 다음엔 명단 작성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카톡에서, 카톡에 있는 명단이 아닙니다. 이 카톡에서 여러분이 공채에 적으셔야 돼요. 100명 이상을 적었어요. 나도 적고 우리 스폰서 적고 내 파트너 3명이 같이 적으면 5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분을 저랑 같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 그죠?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청은 초대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비결은 나부터 초대하는 거, 나부터. 나부터 여러분의 스폰서가 하는 줌 미팅. 무조건 거기에 나부터 초대하고 또 오프라인 미팅 있잖아요. 그죠? 센터의 오프라인 미팅 나부터 초대하고 나부터 가보시는 거예요. 또 목요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 가보시고 석세스 세미나에 다 가보셔야 돼요. 가서 거기 성격을 아셔야 돼요. 오면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또 이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목표.
내가 이번 달에 원데이에 다음 주에는 내가 한 명을 꼭 모셔야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세요. 목표가 없으니까 초대가 안 되는 겁니다. 나부터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애용하고 자발적 누가 가자고 하는 미팅은 아직은 내가 사업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데이 세미나 오륙공장에 가는 것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두 가지를 꼭 했어요. 제품 애용을 꼭 했고 자발적으로 미팅 참석하신 분이 성공했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제품 애용 안 하고 미팅 참석 안 한 사람은 못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하시고 자 이제 초대는 나부터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사업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 설명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초대하고 사업 설명에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STP라고 해요. 그죠? Show the pla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야지 싹이 났잖아요. 그죠? 내가 사업 설명 안 했는데 거기서 소비자나 사업자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이 해야 돼요. 아까 100명 내 명단 했고 내 파트너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1시간짜리가 아니고 5분 마케팅도 있고 10분 마케팅 다 있어요. 그 요령을 같이 우리 같이 공부하자고 이 시간에 사업 설명은 필수적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중이에요. 내가 300명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300명. 내 명단 100명, 내 파트너 명단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후속 관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 없이는 이 사업자가 생기지 않아요. 사업자가 생겨야지 여러분이 팀장 가고 국장 갈 수 있어요. 판매사는 사업자 없이도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근데 절대적으로 팀장은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1대1 사업 설명이 달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미팅 나와서 똑같은 것을 무한반복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한 다음에 내가 고객은 처음에는 길을 열지 않아요. 저도 7년 만에 열었는데 여러분은 고객이 바로 연다는 것은 욕심이라 이거죠. 내가 가서 얘기를 막 한 다음에 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포카의 에이스가 몇 장이에요? 52장 중에서 포카 4장이에요. 4장. 에이스가. 그래 에이스가 찾는 게임이에요. 여기. 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폰서랑 같이 팀워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LOS가 중요한 겁니다. 나인 오브 스폰서십이라 해서 여러분의 스폰서와의 미팅에 같이 해야 돼요. 가서 스폰서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호일러 버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업자를 후원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일어나 해보시죠. 3개월 동안에 30명을 사업 설명해 보시자. 30명은 우리 스폰서의 명단 쓸 수 있고 내 명단 쓸 수 있고 내 파트너 명단을 가지고 30명을 가서 우리 애터미를 알리자고 그죠? 알려보면은 거기는 분명히 소비자가 있고 사업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많이 뿌리면 분명히 거기에 싹이 크게 나는 여러분의 대발이가 있어갖고 저같이 이렇게 밑에 총장도 나오고 본부장도 나와요. 요번에 제 파트너가 총장이 나왔고 본부장이 4명이 새로 나왔어요. 또 유지한 분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는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이분들이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가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자만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20분짜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블루베리 동영상도 보여주고 또 애터미의 보상편의 특징 있잖아. 산목 갈비가 없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응? 갈비가 있다면 여러분들 회원을 가입시킬 수 없어요. 무한 단계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한 사람도 무조건 가입시키세요. 저도 관심 없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시켰습니다. 우리 사업의 성공 요인은 갈비가 없고 무한 단계 때문에 100% 되는 겁니다.
갈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반대해도 가입시키세요. 저도 가입을 쭉 시켰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 요번에 세 명의 본부장이 나왔는데, 신규로. 그분이 다 어떤 분은 1년 6개월 만에 된 비전을 보고 가입하고 나서. 지금 총장도 1년 6개월 만에 가입하고 1년 6개월 만에 비전 봤어요. 가입을 안 시켜서 만들잖아요. 그죠? 만약에 가입비가 있어갖고 100만 원 가입비가 있었으면 그분들이 가입했겠나요? 가입을 다 시켰어요. 또 어떤 분은 2년 만에 해갖고 된 사람이 있고 가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입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시키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적에 여러분이 돋보기로 불을 붙이려면 돋보기로 집중적으로 한 곳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집중적으로 하면 이분을 판매해서 만들고 하다 보면 나도 판매사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요. 누적되기 때문에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아까 반대한 분한테 실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적을 보여줘야죠. 저도 실적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그분들이 1년 6개월 만에 해서 본부장이 1년 6개월 비전 봐서 그동안 전부 거절하다가 비전 봐서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입비도 없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유지비도 없는 거 상한제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만약 20년 전에 제가 한 그 네트워크가 외부로 잘 나갈 수 있었으면 저도 그때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만 돼, 한국만. 가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내가 총장인데 인정이 안 돼. 다시 에이전트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무한단계로 글로벌 원수업으로 되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포화가 돼도 중국의 15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100%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고 가장 좋은 것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돈과 시간의 자유가 되는 직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의사분이 돈과 시간의 자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저도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 자유가 없더라고요. 또 시간 자유가 있으면 돈이 또 한 번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들 임페리얼 되면요. 돈과 시간으로 자유가 될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까지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죠? 좀 어렵다고 치정물이 만듭니다. 항상 아까같이 결단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돼. 나는 5년 후에 내 모습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설명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미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의 호일러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법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되는 게 법칙입니다. 호일러 법칙은 뭐냐면 제3자나 전문가에서 전달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성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듣겠어야죠.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고 어드바이서, 스폰서 어드바이서예요. 이 후원을 받아서 고객을, 그죠? 이렇게 돈을 여러분 혼자 날라 힘드는데 세대 원리라는 게 팍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일러 법칙만 알고 와도 여러분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호일러 법칙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ABC 법칙이라 해요. 그래서 A는 어드바이서,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여러분의 스폰서 있잖아요. 그죠? 이 스폰서는 시스템에 프로그램된 스폰서야. 성장하는 스폰서. 그 다음에 나, 브릿지. 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 역할을 잘 하면 돼요. 그냥 좋은 문을 치면 여러분이 아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 여러분 스폰서 LOS에 줄을 타고 가서 그분한테 소개시키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커스터머 고객이라 합니다. ABC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이 80%예요. 20%는 스폰서가 가서 사업 설명을 해주는 게 20%예요. 내가 80%가 좌우해요. 첫째는 이걸 잘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실행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못 찾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자를 찾았어요, 그죠? 찾아갖고 본문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시간 투자 안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걸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1번은 뭐냐? 어드바이저, 스폰서의 인격과 전문성, 장점. 이것을 무한정 에디파이 하셔야 돼요. 우리 스폰서에 대한 장점을 계속 얘기해 줘요, 그분한테. 수시로. 처음에는 1대1 미팅 여러분이 가서 초벌구일 할 적에 스폰서를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133으로 하루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미리. 만나서 그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거절자다. 그러면은 스폰서 모시고 하면 안 되죠. 또 소비자도 모시고 하면 안 되죠. 사업을 좀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시고 가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할 것이 1번 뭐냐면은 그분의 에듀파이를 막 하셔야 돼요. 에듀파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스폰서 에듀파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스폰서랑 잘 지내셔야죠. 두 번째는 그 고객에 어떻게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그분한테. 모든 정보. 나이는 몇 살이고 그분의 성격은 어떻고 재정상태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얘기해야지 거기에 맞는 스폰서의 이런 강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어떻게 집중적인 퍼포먼스예요. 이것을 어렵게 초청했는데 그걸 못해갖고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부동산도 부동산 계약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똑같은 손님에서 계약을 쓰게 돼요. 어떤 분은 계속 왔다가 보여주고 그냥 가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1번 에듀파이, 2번은 정보를 주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집중할수록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센터를 모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센터를 모시고 와서 옆에 앉아서 센터에 그런 PPT 자료 갖고 설명할 적에 밖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앉아서 계속 공책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를 이렇게 격상시켜야 돼요. 권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너는 강의해라. 나는 가서 백화점 가서 담배 피우고 있고 어떻게 커피 타 먹고 있고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 일단 꺼놓고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배우가 돼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걸 그냥 보내냐는 말이죠. 최상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분의 에이스를 잡으면 한 주 끝나잖아요. 그죠? 그걸 못해서. 그냥 맨날 고기를 놓친단 말이죠.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데, 여기에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랑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간략히 그분의 정보를 주고, 충분히 에듀파이 안 한 상태에서 스폰서를 초대하는 것은 덜 익은 밥을 제작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스폰서 에듀파이 한 대만 하고 또 커피숍에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사업장은 가면 안 돼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숍 가더라도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답사하고 그죠? 우리 스폰서 오실 적에 어떻게 주차도 잘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자리도 잘 맞춰놓으면 미리 가서 이게 정성이에요. 여러분들 자리 맞춰놓고 또 내가 앉을 자리하고 고객이 앉을 자리도 구분해 놓아야죠. 고객이 눈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새로 오는 분들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문을 보고 있게 하고 고객은 이 벽을 보게 해야 돼요. 벽만 보게. 그 자료도 미리 주지 말고 자료 주면 자료 갖고 지적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잘 조사한 것이 80%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분이 길을 열리는 거예요. 저도 일곱 번째 사람한테 제가 길을 열었어요. 그것은 센터에 제가 저를 안내했단 말이죠. 길을 열게 돼요. 제일 앞에 앉으니까 듣게 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여섯 명은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바쁜데 얘기하다 보니까 계약 써야지 손님 오면 하다 멈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호일러 법칙만 여러분이 잘해도 여러분 사업관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역 호일러 법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되게 모시고 온 분한테 그분한테 전하려고 이분이 무슨 간분이 과거 왕래에 뭐 했느니 응? 뭐가 잘 사느니 막 이런 걸 얘기해버려요. 그럼 우리 스폰서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격차를 너무 좁혀놓는 거예요. 오히려 커스터머 고객은 위에 올라가 있고 나를 평생 도와줄 스폰서는 저 밑에 땅에 있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사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그 작은 의자에서 듣고 있잖아, 그죠? 의사가 이런 큰 의자에서 있으면서 약 먹으라면 약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냐? 그분의 권위예요. 의사들이라면 15년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권위 때문에 여러분 의사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폰서의 권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평생 도와줄 스폰서 해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역할로 붙이면 안 돼요. 최대한 격차를 만들어야 돼요. 스폰서 저 위에 있고 커스텀은 좀 밑에 있어갖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를 그만큼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깍듯이 인사하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분이 스폰서를 어떻게 얘기를 듣고 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길을 닫아요. 저도 여섯 명이 왔는데 여섯 명이 애틀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냥 무슨 네트워크에 왔다 갔는데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아 그분이 애터미를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홀리 법칙은 여러분들이 스폰서에 에듀파일해서 스폰서의 권위를 세워놓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이에요. 후원. 후원이 중요합니다. 만능가 초대는 25%고 지금 4.25%예요. 근데 사업설명을 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죠. 후원을 하시는 건데 후원은 계속 만나서 홀로 압시켜야 돼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후원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48시간에 하루마다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국장이 두 명 있는데 하루도 제가 카톡 안 하는 적이 없어요. 거기는 워샵으로 해요. 워샵. 워샵으로 하루도 제가 이렇게 의사소통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내년 3월 계획까지 지금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 좋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는 7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워크숍으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줌으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셔야 돼요. 후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물질적 커피 사주고 치면은 선물도 주고 또 PB도 내려주고 가장 좋은 것은 인적 여러분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겁니다. 내 인맥도 있으면 인맥을 넣어줘서 하는 것이 내 인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파트너 인맥을 가지고 같이 가자. 응? 가라보라는 가라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자. 그죠? 이게 리더예요. 같이 가자. 가자. 거기를 리더를 선별 내에 찾아주는 겁니다. 또 가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시고 2시간 동안 지방도 가보시고 결국에는 정식적 후원이 좋습니다. 내 스폰서는 정말 응? 믿을 수 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스폰서는 정말 얘기하는 걸 다. 근데 신뢰 깨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스폰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스폰서 있으면 고마운 거고 내가 자장격치 하는데 내가 내 파트너한테 정말 신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시고 이런 신뢰 쌓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거리, 횟수 이런 것은 투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 번에 다 반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 임페리얼 가서 10억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값 하고 선물 몇 개 준 거, 이런 거 다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비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투자를 생각하세요. 다른 자영업, 권리금 주고, 보증금 주고, 집계하고 하면요,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서는 후원은 내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감해서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사람 욕구는 여러 가지 있어요. 수면욕 있고, 식욕도 있고 인정하는 욕구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다 가로막고 내 얘기만 계속 하면요. 후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입삼, 기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배려는 여러 기회를 뺏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분이 평생을 나랑 같이 가고 싶고 나랑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강력히 땡기셔야 돼요. 석세스 한번 가자. 그죠? 내가 일당 초청에 가자는 할 수도 있어요. 너 일당 얼마냐? 응? 20만 원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20만 원이 힘든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한 번 가면 몇백만 원씩 깨져요. 우리 집사람 가면은 몇백만 원씩 깨지는 거예요.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야. 바리바리 싹 갖고 와서 물건을 가서 선물로 주고 그랬더니 지금 매출이 계속 평생을 나오고 그 매출이 우리 아들까지 나오니 그만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follow through 끝까지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같이 사랑을 가지고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은 여러분의 파트너의 대출을 아닌 폐주할 대출. 3개월 내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목표를 가지고 내 파트너 제일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 그분의 명단을 찾아갖고 안쓰면 불러갖고 명단 같이 적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랑으로서 그분의 뎁스를 파줘요. 그분의 사업가 나오면 미팅에 나오지만 해도 나와요. 오지만 해도 석세도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품 이용해서 소비자 되면은 그 PV를 넣어줄 수 있고 그것은 뭐 여러분이 그것을 스폰서한테 감유하면 안 돼요. 스폰서는 많지 않잖아요. 그게 그것을 유용한데 뿌리는 거니까 PV도 좀 넣어주고 시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장점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원데이 같이 가는 사람 그죠? 내 배 있는 사람한테 하는 에이코 하시는 분한테 신경 투자하시고 나의 성장보다는 파트너의 성장을 원할 때 그죠? 이럴 때 성공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고 자매 가는 사람 다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이 수두르는 여러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응? 많이 베푸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트너 많이 베푸시고 지역별로 거점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2시간 거리다 그러면 거기에 사랑방을 하나 만들든지 그분의 사무실을 오픈해서 정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방치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 날 1시라면 1시에 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 가셔야 돼요. 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하시면 돼요. 3개월 기준으로 무조건 여러분의 두 줄의 제일 밑에 사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후원의 지역은 최면 가까운 데 하다가 이제 지역을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내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하시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총장 갈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아까 명단을 내 명단 파트너 명단을 가지고 세 명을 만나시는 거예요. 세 명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그책 1차 미팅 하세요. 입삼 기칠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30% 얘기하다 보면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개월 만에 갈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갈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할 사람들이면 매일 가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스케줄 잡으세요. 한 3개월만 해보세요. 바빠집니다. 바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도 바쁜 데는 어떻게? 돈 많이 벌어요. 부동산도 바쁜 데는 돈 많이 벌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매일매일 바쁘게 된다. 매일매일 갈 때가 있어야 돼, 내가. 그러면 내가 경험이 쌓아요. 여러분이 경험이 쌓으면요. 여러분 성공은 갈 수 있어요. 제 직급을 도전하면 갈 수 있어요. 저도 총장 가니까 제가 단장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총장 가보고 내 파트너 총장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매일매일 잡아보시는 거죠. 여기 해놨잖아요. 이대로. 그죠? 어디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는 것을 빼꼼하게. 왜냐하면 직장도 이렇게 가서 8시간 근무했고 자기 사업도 10시간씩 근무했는데 왜 액터미만 하루에 2시간 하고 안 된다고 하느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공적 후원 법칙은 소비자 사업자를 규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가 중요해요. 사업자가 사업자를 만들 수 있고 사업자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사업자는 물건을 써요. 근데 사업자 구하기 힘드니까 양쪽에 세 명씩 만들고 나머지는 소비자를 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있어야지 우리 권리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나야지 내가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둘을 조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권리수입이에요 여러분들. 연금 수입은 금방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은행 다닐때부터 은행 다닐 때부터 30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벗는데 이제야 나와요. 150만 나오거든요. 야, 근데 든든해요. 왜냐? 나오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직장은
정년이 있고 사업도 제가 부동산 하다 2년 6개월 전에 그만뒀더니 다음날부터 수입이 제로예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연금 수입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든든한 거야. 그래서 공무원도 인기 좋잖아요. 공무원도 20년 이상 근무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연금 수입보다도 상속까지 되는 건데 금방 되겠어요? 처음에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 근데 여기 금강개발의 법칙같이 금강을 처음에 캔 사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두 번째 사람 인수했다가 그분도 포기해, 세 번째 사람이 했는데 1m 파니까 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추가라고 했는데 금이 나올 차예요. AC만 나올 차인데 제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어갖고 지금 2년 5개월 동안 내가 공들인 사람이 2년 5개월 만에 비전 보고 해서 지금 본부장 됐어요. 내가 2년 4개월 하다가 포기했으면 그분 했겠나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시고, 가서 애틀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얘기도 하고 취미 활동 얘기하면서 계단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뭔 일도 하고. 후원은 여러분이 푸짐하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베푸는 복제도 갖고 또내 파트너 베풀어요. 그럼 우리 쪽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인석하면요, 그들의 복제돼 갖고 우리 그룹이 컸다가 죽었다가 계속 어떻게요? 이게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베풀고, 베푸는 것 복제하면 돼요. 모수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베풀다 보면, 훈하다 보면 이렇게 4년 만에 3cm, 5년 만에 30cm, 6주 만에 15m, 최대 25m까지 가는 겁니다. 쭉쭉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총장이 되니까 이제 권리 수입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장이 지금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시는 겁니다. 미팅을, 여러분이 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요일을 정해서 화요일 날은 의정부 가고, 수요일 날은 인천 가고, 또 목요일 날은 원데이 가고, 토요일 날은 분당 가고, 이런 것을 계획을 딱 잡아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저도 토요일 미팅에 제 미팅을 하는데 제가 코로나 때 중단됐다가 시작했어요. 지금 9명 갖고 시작했어요. 지금 한 70명이 모여서 오프라인 미팅 해요.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경조사 있어도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우리 파트너 성공할 때까지는 빠지지 않겠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오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신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팅은 정기적으로, 그죠? 계속하면 우리 스폰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해서 빠지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팅에는 주제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 돼요. 준미팅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10명에서 20명 되니까. 여기서 중간 리더들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원매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판매사 팀장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사업 설명도 해보고, 제품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리더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또 팻빵도 운영하고, 다이어트방도 해서, 우리가 팻도 하고, 저도 인도네시아 가서 팻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팻은 제가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너무 하니까 제가 슥슥 해갖고요. 하고 있어요. 이런 팻빵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것은 스폰서의 이름 소개를 하셔서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고, 센터 미팅에 절대로 초대하시고, 이게 후원이에요. 또 지역 세미나도 가시고, 요번에 제기된 화요일 날 양재 덕혜에도 모시고 가시고, 결국에는 원데이 세미나에 집중하셔야죠. 원데이 세미나에 집중하셔서 거기 스폰서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죠? 원데이에서 석세 세미나 좋은 겁니다. 거기는 실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웅장한 우리 그 오륙공장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만한 후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서 여러분이 에이스 하나 잡으면요, 한 줄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폭제해서 에이스 해갖고 6단계 내려가면 무조건 에이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공의 후원의 결과는 소비자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제품을 써보고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세모단서 매일 뿌리고 있고요. 책상 머리에 저는 회모임 꼭 있으면서 무조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야, 그죠? 이게 나이가 저도 있으니까 기억력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먹고 있고, 또 혈행 개선, 낫도 먹고 있고, 저는 건강식품을 다 먹고 있어요. 루아잔틴,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침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보호해야죠.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가져서 막 내려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같이 부업자 하면서 사업자가 되고 빅비즈니스를 봐서 졸업해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좌측에 사업자 3명, 우측에 사업자 3명을 빨리 구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을 계속 원데이나 석세스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내가 좌측에 2번, 3번을 만드신 다음에, 그죠? 2번하고 나랑 협동해서 4번을 만들, 나랑 2번하고 4번하고 합동해서 6번을 만들면 어떻게 기둥을 견고하게 맺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팀장을 하실 적에는 양쪽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을 하시고, 그죠? 번갈아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세 명 이상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세모카 네트워크를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표를 잡고 머릿속에 신고 안 돼요. 적으셔갖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의 제품 한 개 이상 소비자 수가 몇 명인지. 이래야지 PV 후원이 되잖아요, 그죠? 라인 미팅, 여러분 라인 미팅 있잖아요, 그죠? 나는 꼭 적어요. 저는 우리 그 국장들, 또 본부장이 하는 라인 미팅이 많아요. 그래서 가면 내가 명수부터 쉬어봐요. 미팅에 나오신 분이 이분이 직급 갈 적이기도 하지, 미팅에 안 나온 사람 직급 못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명수를 꼭 세거든요. 꼭 내가 버스에 몇 명 탔는지, 또 내 원대에 몇 명이 왔는지, 거기서 꼭 적었어요. 전 일기수 적거든. 내가 모시고 다니는 내 파트너가 몇 명이냐 중요한 거예요. 내 밑에 리더가 몇 명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원데이 세미나에 내 몇 명이 왔는지 꼭 적으셔야 돼요. 석세 세미나에 몇 명이 왔는지 좌우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또 월간 매출은 몇 명이든지 꼭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꼭 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IMF가 오니까 내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저도 점포를 내 체인적으로 혈액이 냈어요. 응? 저도 사업가도 일어났어요. 직원을 많이 거두는 사업가, 그죠? 근데 운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해놓은 250억에서 2조 2천억이 되는 이런 기업에 승선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유대인들이 성공을 비결이 있어요. 유대인이 세계 가서 다 체피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성공 비결은 뭐냐면 성공하는 팀에 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업종에 합류하셔야 돼요. 트렌드에 맞잖아요, 우리. 응? 플랫폼 기업이고, 또 성장을 250에서 2조 2천억 되니까 이만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유통회사지만 저는 이런 큰 유통, 이런 뭐 그런 슈퍼 큰 것을 많이 거래해줬어요. 근데 그 사장들 자주 만나잖아요. 20% 성장하면 굉장히 성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이스가 하나 오면 100%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에이스가 두 명 있으면 셋이 하니까 300% 성장해요.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요? 응? 저도 이번에 총장 가면서 내 매출이 정확히 판단 안 되겠어요. 20억이 됐나 모르겠어요. 응? 보름 동안에. 이런 매출이 어디 있겠나요? 그렇죠? 응? 꿈만 같은 거 이게. 또 100억 됐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좋은 도구에 승천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아까 임계점 도달할 때까지, 100도 끌 때까지는 하셔야죠. 그것을 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5년 동안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죠? 빨리 하시려면 3년 동안에 하루 10시간씩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5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눈을 감고, 그죠? 5년 후에, 5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5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싶을까? 그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5년이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던 내가 15년 동안 제가 거기에 투자했고 그냥 앉아도 굴러가더라고 15년 하니까. 그런 부동산을 접고 온 것은 5년 후를 봤어요. 5년 후에 제가 임팰이 된다는 거죠. 그 10억이라는 돈이 매일 나온다면 매주 나온 매월 나온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면 10억이라는 돈이 연봉으로 나온다면 내가 인생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한 달에 3천만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나쁜 짓 안 하고는 3천만 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응? 3천만 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우리 회장님한테 기부하는 삶 아니면 나한테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한테 다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남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5년의 모습. 여기 계신 지금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죠? 5년 후에, 5년 후에 내 꿈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조그만 허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옛날에 큰 허들을 만나고 한번 좌절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그, 제가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식에 돈 버는 돈을 거의 까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큰 힘이 들어. 웬만한 건 제가 끄떡도 안 해요. 이 총장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은 다 어떻게 그게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이 일단 의미관을 갖고 우리 사님들 프론트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갔고 빠른 시간에 빨리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적에 후회하는 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해볼 걸 도전 안 한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걸 후회하는 게 없어요. 저도 IMF 때 망한 것을 후회하잖아요. 그것은 운명인데요. 뭐.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후회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해야 되는데 자신 없어서 애터미에 승선을 못하고 옆에 계신 분은 임페리를 돼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내가 하다가 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죠? 마라톤 뛰다 보면 깔짝고개 있어요. 주기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주저앉으면 편해. 주저앉으면 편해요. 그냥 주저앉으면 어떻게 편해.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성공은 멀어졌잖아요. 그걸 넘기면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마라톤 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 잘 맞추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1, 1등, 2등, 3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결승점만 가면 돼요. 내 페이스 맞춰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임팩에서 만나기를 제가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찬 총장님의 따끈따끈한 저희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쉽고 네, 팁 아주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애터미는 정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성공하신 저희 스폰서 함께라면 저희 애터미는 성공하는 길이 너무나도 고속도로 다이렉트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 사업설명 성공스쿨 저희 해주신 박영찬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